회사원분들이 퇴근하면서 그냥 그 상태로 씻지도 않고 침대에 누워서 한 두세 시간 정도 유튜브나 쇼츠를 계속 본다. 브레이크가 안 걸려서 그런 겁니다. 요즘 오시는 진짜 많은 분들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못 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뇌가 변했다는 거고요. 몇 가지 철칙들을 세워야 돼요. 마약으로 뭐 경찰 조사를 받았다거나, 예를 들어 강남역 쪽이나 뭐 홍대 쪽에 개원을 한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정말 많다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지용입니다. 네, 사실 도파민이 과하게 나오는 대표적인 질환이 이제 조현병입니다. 도파민이 많이 나오면은 이제 환청과 환시, 이제 망상 같은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마약이라던가 이제 환각 물질들 그리고 음주를 과다하게 할 때는 조현병과 비슷한 양상을 일으킬 수 있고 실제로 그게 조현병으로 이어지기도 해요. 도파민 중독이란 말을 되게 많이 쓰는데 사실 이 용어 자체가 좀 틀린 용어인데 너무 이제 많이 퍼져버렸죠. 그러니까 도파민은 중독 물질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자극에 의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겪기 힘든 어떤 예를 들어서 로또를 당첨이 됐다. 아니면은 카지노에 갔는데 딱 777이 떴다. 이런 평소에 없는 큰 자극을 받았을 때 도파민이 더 심하게 확 분비가 되고 그러면은 보상회로가 세게 돌아가고 그걸 잊지 못해서 다음에 계속 그것만 또 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게임도 있었고, 도박도 있었고, 술도 있었고, 마약도 있었어요. 다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너무 쉽게 할수 있게 됐다는 거죠. 기회 수 자체가 많아졌고, 그리고 문턱 자체도 너무 낮아져 버렸고요. 우리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잖아요. 한 사람이 하루 동안 현대인이 받아들인 정보의 양이 르네상스 시대 때한 사람이 평생 동안 받아들인 정보 양보다 더 많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보의 홍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당연히 지치죠. 우리 뇌가 좀 건강할 때는 어떻게 이렇게 도파민이 과도하게 나오는 자극 물질이 내 옆에 있어도 내가 통제력을 좀 유지할 수 있는데 과도한 정보를 받아들이느라 뇌가 지쳐 있는 상태에서는 더 이렇게 뇌가 무너지기 쉽죠. 너무 지쳐 있어서 이 충동 억제가 브레이크가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진료실에서 굉장히 많이 듣는 얘기는 회사원분들이 퇴근하면서 이제 집에 오면 너무 힘든데 아무것도 할수 없는데 그냥 그 상태로 씻지도 않고 침대에 누워서 한 두세 시간 정도 유튜브나 쇼츠를 계속 본다. 계속 나오니까 재밌는 것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게 오히려 피곤해 있는데도 그걸 보고 있는 게말 그대로 브레이크가 안 걸려서 그런 겁니다. 절제를 못하고 그런데 알고리즘에 의해서 계속 오고 그러면 우리 뇌는 더 지쳤으니까 더못 끊고 그러니까 자야 될 시간을 놓치고 밤새 보다가 다음날 하루 종일 집중력 떨어져 있고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들어요. 어릴 때부터 자극 추구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이나 담배 같은 것도 또래에 비해서 더 빨리 접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술도 잘안 취하고. 근데 가게에 보면은 이제 부모님이나 가까운 친척들 중에 또 이렇게 술을 평생 동안 가까이 해오신 분들이 많이 있고, 이렇게 유전적으로 타고난 부분이 있고요. 우리 뇌는 이제 성인이 되기 전까지 만 18세나 19세 전까지는 아직 전전두엽이 덜 자란 단계거든요. 어릴 때 여기가 덜 자랐는데 이런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들을 계속하면은 이 부분이 말 그대로 덜 자라요. 근데 요즘 저도 뭐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이 조회수를 위해서 썸네일이나 영상들을 조금은 더 자극적으로 가야 될 필요를 느껴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제 누르지 않는 시대가 됐거든요.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듣는 게 영화를 1배속으로 다들 못 봅니다.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1.25배속이나 1.5배속으로 보고요. 그럼에도 몇분 유지를 못하고 도중에 끊고 또 핸드폰으로 갔다가 돌아오고 이게 반복이 되죠. 어떻게 보면 느린 자극, 천천히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는 이미 우리 뇌가 더 이상 흥미를 못 느끼게 많은 사람들이 뇌가 변했다는 거고요. 더 자극적일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에 우리의 뇌가 이제 더 익숙해져서 점점 쇼폰만 더 찾게 되는 이런 시대가 온 거죠, 이제. 그래서 요즘 뭐 오시는 젊은 분들이나 그뭐 젊은 직장인분들, 학생분들 중에는 내가 이제 성인 ADHD인 것 같다라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얘기를 들어보면 어린 시절엔 문제가 없던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ADHD는 어릴 때부터 문제가 있었어야지 일단 진단을 할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이는 모습들은 ADHD랑 똑같습니다. 이 말은 태어나기로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렇게 뭔가 자극적인 거에 우리가 너무 자주 노출되고 뇌가 지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의 집중을 기울일 때 써야 되는 뇌의 기능이 떨어지고 ADHD와 유사한 모습이 나오게 되었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나는 어느 정도 핸드폰 메신저를 보고 쇼폼을 어느 정도 보지만 나는 그래도 일을 별다른 무리 없이 집중하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거고, 그래서 딱 어떤 정신의학적인 단계에서 보면 이 사람은 중독이 아니고 정신질환도 아니다, 뭐 이럴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독이 아니더라도 우리 뇌에 타격이 오는 거는 사실이에요. 메신저를 확인하거나 혹은 쇼츠를 보다가 다시 업무에 집중하면 바로 다시 탁 집중이 빠져들어갈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전환 비용이라는 게 들어요. 내가 여기 주의력 기울이고 있던 게 여기로 갔다가 여기 다시 돌아와서 아까만큼 집중하는 데는 주의 전환 비용이 소모가 되고요. 이 횟수가 늘어날 때마다 우리 뇌는 지치는 거죠. 우리가 이 중독 물질들에 많이 빠져드는 이유는 이게 즉각적인 만족을 주기 때문입니다.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이런 뭐 SNS나 유튜브 뭐 쇼츠에 왜 이렇게 빠져드냐면 보면 즉각 만족을 주기 때문이에요. 도박에 왜 빠져드냐? 결과가 즉각 나와요. 게임에 왜 빠져드냐면 즉각 나옵니다. 뭐든 간에. 네, 그러면은 우리가 중독되기가 되게 쉬워요. 너무 즉각 만족에만 익숙해지면은 우리가 지연 만족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영화를 왜 사람들이 몰아서 보고 도중에 자꾸 딴 걸 확인하게 되냐? 영화의 1시간 반, 2시간의 러닝타임 동안 모든 순간이 도파민 유발하는 자극적인 장면으로 채워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2시간 정도를 다 보고 나면은 우리가 이런 거였구나. 이 메시지를 전달하네. 천천히 곱씹으면서 생각해보면서 지연 만족을 뒤늦게 느끼게 될 수 있는 건데 그게 우리가 익숙해 있지 못하니까 이제 즉각 만족을 자꾸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즉각 만족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반대로 지연 만족을 유발하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야 돼요. 내가 어디 운동을 하러 간다. 그러면은 오늘 뭐 밤 8시에 운동을 친구들 만나서 뭐 축구를 해야지, 농구를 해야지 라고 하면은 즉각 재밌지 않아요. 미리 많은 걸 해야 됩니다. 친구들과 계획을 세우고 거기까지 장비를 챙겨서 이동해야 되고 1시간 내지 2시간을 뛰고 경기를 지면은 기분도 나빠요. 내가 그날 되게 못 뛰면은 기분도 안 좋아요. 근데 어쨌든 운동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면은 그래서 돌아와서 딱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있으면 아 오늘 내가 뭔가 그래도 나를 위한 좋은 행동을 했다 하고 나니까 되게 후련하다 아 그래도 가길 잘했다 라는 느낌을 얻으면서 지연 만족감을 느끼거든요.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사람을 만나서 데이트를 해도 똑같습니다. 그 만나기로 한 그 순간에 바로 뭐가 오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준비를 하고 나가서 다 뭔가 만족으로만 차있지 않은 시간들도 보내고 친구들이 딴 얘기할 때 나는 멍하니 딴 생각도 하고 재미없기도 하지만 그래도 순간순간 재밌고 돌아올 때 아 좋은 시간을 보냈다 라는 지연 만족 같은 것들이 결국 우리 삶에 충분히 들어있어야지 우리가 이런 즉각 만족에만 지나치게 휩쓸리는 뇌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을 세팅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해요. 내가 그냥 의지로 이걸 이겨내겠다라고 하면은 안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 이제 스마트폰 요금제가 데이터 굉장히 적은 걸로 일부러 해놨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일부러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한 2주 정도면 데이터 다 써요. 그러면 남은 2주는 되게 괴로운 시간을 보내거든요. 정말 괴로워요. 보려고 하면은 로딩되다가 제가 화나서 끕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저한테 다시 상기시켜요. 내가 옛날에 이거보다 더 느릴 때도 아무 문제 없이 썼는데 이거 없이도 살 수 있는데 내가 일부러 한 달 중에 적어도 1주에서 2주 정도는 이런 모드로 살아봐야지 핸드폰 덜 쓰고 눈앞에 있는 다른 것들에 집중하면서 살아봐야지 라고 마음을 일부러 먹습니다. 근데 제가 데이터가 무제한인 상태에서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이게 되냐? 안 돼요. 그래서 환경을 세팅하는 거, 내가 이런 중독 앞에 되게 취약하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중독 앞에는 취약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중독과 맞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를 그냥 인정하고 내가 좀 더 다르게 지낼 수 있는 환경들을 세팅하는 게 중요하죠. 본인이 나도 정말 요즘 흔히 얘기하는 도파민 중독이구나, 내 뇌가 지치고 있구나 라고 한다면은 몇 가지 철칙들을 세워야 돼요. 진료실에서 제일 많이 말씀드린 철칙은 침실에 핸드폰 안 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 진짜 못하세요. 근데 와서 결국 나는 잠을 잘 못 잤고 이것 때문에 힘드니까 약을 늘려달라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뭐 약을 늘려서 자는 동안 푹 잘 수는 있겠지만 이게 무슨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최대한 할 수 있는 환경 조절부터 해야죠. 스마트폰 없이 내가 지낸 연습을 해야 되는데 반복해서 실패한다는 분한테는 저는 스마트폰 감옥을 구매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스마트폰 감옥 같은 거는 내가 스마트폰 넣어놓으면 설정해놓은 시간 동안 내가 꺼내고 싶어도 못 꺼내는 거거든요. 그럼 처음엔 다들 막 너무 답답하고 막 조바심 나고 그 사이에 진짜 긴급한 연락 와 있으면 어쩌지 되게 힘들어 하시지만 몇 시간 지나서 꺼내보면 그런 연락은 하나도 없어요. 긴급한 연락 같은 거는 사실 잘 없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규칙적으로 동료들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농구를 하는데 농구할 때 제가 얻는 가장 큰 지점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기 들어가면은 한 두세 시간 정도는 이제 핸드폰을 거의 안 잡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운동을 하고 그 순간에만 몰입을 하는 거죠. 핸드폰 세계가 아니라 직접 내가 있는 이 세상 속에 몰입을 하는 거고 우리가 뭔가에 내가 아까 말씀드린 수동적인 주의 집중이 아닌 적극적으로 주의 집중해서 몰입하는 단계 이 단계가 우리가 사람들이 가장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요즘 오시는 진짜 많은 분들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못 받는다. 그냥 뭐 하루하루가 똑같고 무미건조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내가 뭔가에 몰입해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으려면은 능동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도구들이 필요하고요.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하고 정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잘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